오후 시장 대비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시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시장은 좀 어떤 점을 유념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전일 미증시가 그 3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 이제 경기 침체 우려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 다만 이제 오늘 밤에 미증시가 그 셋째 주 금요일 날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향도 선반영이 일부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나스닥 선물을 비롯해서 미 선물이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0.72% 하락을 추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처럼 오늘 상승 반전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고, 원달러 한 일을 1,300원을 육박을 하면서 거기서 막힌 모습이지만은, 일단 그 중국 위안화가 여계뿐만 아니라 역내에서도 7위안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환율단에서는 불안한 모습이라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타나는데, 다만 이제 선물 쪽에서 매도세가 크지 않고 콜옵션 매수, 푸드옵션에서 매도하는 모습들은 그래도 지수를 너무 하방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고요. 오늘 섹터 특징으로는 그 태조 이방원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Y 섹터는 추가 조정세가 나타나고, SM 영향으로 인해서 엔터주와 게임주가 동반강세, 그리고 코스코 정상화 지연 이슈로 인해서 중소형 철강주가 뭐 동국제강도 비롯해서 강세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고, 어제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섹터에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이제 업종 종목 간의 순환매 흐름이라는 것이지만, 지수를 올릴만한 호재가 당분간 없다는 것이고, 오늘 밤 이제 미국 선물을 동시 만기가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망세가 좀 뚜렷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도 이게 선물 그 포지션 상으로도 그게 위아래로 크게 지금 잡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릴 종목은 LG화학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LG화학을 화학사업으로 우리가 투자하지 않죠. 최근에 이제 이차전지 쪽에 그 동사 매출 비중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첨단 소재 내에서 그 전지 사업 쪽의 매출이 2026년까지 연평균 40% 증가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지 소재 부분의 매출이 작년에 1조 7천억 원에서 2026년도에는 8조 4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그 첨단 소재 내 그 전지 소재 매출 비중도 작년에 34%에서 올해는 58%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년까지 양극재 캐파 26만 톤은 에코프로이벤과 동일 캐파이고, GM향 그 공급이 추가 장기급 공급 때문에 추가 증설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아마 국내에서는 양극재 캐파가 가장 큰 기업으로 바뀔 것이고, 이 양극재 매출도 2026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이 된다고 좀 전망을 봤을 때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형주 내에서도 주도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LG 엔솔을 잡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봤을 때는 LG 화학이 그 대안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올해 증권사에서 보통 보는 목표가가 70만에서 95만 원이고, 시각청에 50조에서 한 59조 정도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적정하게 한 54조 정도 봐서 목표가 79만 원, 매수가는 65만 원 아래에서만 좀 매수 가담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64만 원 이하면 더 좋겠다. 손절가 5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 짙은 시장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LG화학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